애터미 이인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진짜 맛있고 건강한 워터 젤리 제품입니다. 애터미 오롯이 담은 뷰티 워터 젤리인데요. 정말 맛있는 제품, 그리고 열량에 부담 없이 진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을 듬뿍 담은 워터 젤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 그대로를 담기 위해서 일단 굉장히 높은 과일 함량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슈가를 전혀,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당, 알코올 정도, 건강한 당을 사용해서 정말 건강한 단맛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식감인데 탱글탱글한 워터젤리 식감을 구현을 해서 정말 재밌게 그리고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쪽에 제가 제품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저희가 실제로 내용물을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일단 딱 봤을 때 이제 말캉말캉한 식감이 딱 보이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뷰티 워터젤리라고 하면 워터젤리 식감 어떠냐면 젤리처럼 굉장히 쫀쫀한 말캉함이라기보단 조금 더 부드럽게 말캉말캉한 그런 정도의 식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또 역시나 많이 좋아하는 요즘 이제 이런 스파우트 파우치형에 나오는 아이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세 가지 맛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레드 자몽, 그리고 알로에, 패션후르츠, 이렇게 세 가지 맛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유사 제품 대비 과일 함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의 과일 함량이 들어있고요. 레드자몽 같은 경우에는 농축액 기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함량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로에 베라겔은 베라겔 자체의 수분 함량과 베라겔 자체가 들어감으로써 약간 그 워터젤리 식감 자체를 구현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패션후르츠 같은 경우에는 착즙액 형태로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과일의 함량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맛을 구현한 게 아니라 이런 류의 제품들은 인공 향료나 합석 착향료 같은 것들로 과일과 유사한 향이나 유사한 식감을 내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애터미 오롯이 담은 뷰티 워터 젤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과일을 담아서 과일의 맛과 과일의 질감을 구현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맛으로는 레드 자몽 맛이 있는데요. 레드 자몽은 요즘 워낙 많은 프랜차이즈나 또 다른 맛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몽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성 자체가 수분과 식이섬유로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양 대비 열량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나란진이나 리모넨이나 이런 유용 성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같이 드셔주시면 또 식욕을 약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조금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드자몽 맛을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식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 실제로 레드자몽이 정말 듬뿍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레드자몽 이렇게 한 팩을 드시면 실제로 50칼로리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케이크 기준으로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 반 정도 드시면 아마 50칼로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 기준으로는 아마 일반적으로 드시는 밥 한 공기, 한 공기 용량에서 한 두 숟가락에서 세 숟가락 정도, 밥 두 숟가락 정도를 드시면 50칼로리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준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전 이제 테스트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게 알로에였어요. 그래서 오롯이 담은 뷰티 워터 젤리에서 맛 중에 알로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알로에는 기본적으로 피부 미용에 좋다라는 건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좋아서 시즌적 이슈로도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 원료고요. 가지고 있는 베라겔이나 이런 것들이 장 건강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제 면역력이나 장 건강, 피부 미용 등으로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았고, 현재 알로에 전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알로에를 그대로 담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로에를 이렇게 잘라보시면 안쪽에 이제 베라겔 형태가, 알로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겔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알로에 특유의 식감을 그대로 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노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물질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 어른들 다이어트를 하시면
하시는 여성분들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식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로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팩, 100g당 기준으로 보실 때 한 33에서 34kcal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 자몽보다는 조금 작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드실 때도 아마 아이들 기준으로 주신다라고 하면은 신맛이 전혀 없는 형태의 단맛, 건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린 청소년들 혹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는 맛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패션 후르츠 맛인데요. 패션 후르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제품일 겁니다. 패션 후르츠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품 안에 보시면 실제로 씨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 패션 후르츠 특유의 과육이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트로겐이나 나이아신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갱년기 여성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슈퍼푸드 같은 과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을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고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먹는 과일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과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과일 대비는 조금 여성의 건강 쪽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과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맛 역시 안에 씨가 같이 들어있는 과육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식감을 자랑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맛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뷰티 워터 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너 뷰티를 위한 다른 부원료도 같이 첨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많이 못 드시는 이유가 열량이 너무 높고 당 함량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먹을 때 사실 조심하게 되는 제품군 중에 하나인데 진짜 맘 놓고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드시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같이 누리실 수 있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라든지 뭐 부원료로 이제 피부 건강을 위한 콜라겐이라든지 항산화 효과를 위해서 비타민C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기능성을 할 수 있는 원료들을 같이 첨가를 해서 입에도 너무 맛있지만 건강에도 역시 좋은 이너뷰티 젤리로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출시를 하는 제품인데 그 이유가 이거를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냉장고 냉동실에서 얼리시면 스머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딱딱한 아이스크림과 이제 액상의 중간 정도 되는 형태의 아이스크림 형태로 즐기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아이스크림 대비 진짜 맛있던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냥 뭐 어른들을 위한 뷰티 젤리가 아니라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조금 뭐 나이가 조금 드신 노인들 건강 영양 간식으로도 충분히 맛과 영양을 함께 잡은 그런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식을 드실 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열량 부분을 정말 확실하게 줄였습니다. 확실하게 줄였고 첨가물 부분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일을 드시는 만큼 과일만큼이나 영양을 많이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적은 열량으로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집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사실 이제 얼려도 보고 녹여도 보고 했는데 일단 아이들한테 간식을 줄 때 전혀 부담 없이 조금 마음의 거리낌 없이 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아이를 위한 간식으로 가져다 놨는데 실제로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사실 이제 덥고 막 이런 계절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지치실 텐데 애터믹 오롯이 남은 뷰티 워터 젤리를 구매를 하셔서 아마 영양 간식으로 조금 즐겨보시면 더운 여름 가운데 굉장히 시원한 간식 타임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